저희가 실제 인명구조 상황을 가정해서요. 저희 파인 ADS 비행 교관팀이 비행 준비 과정부터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지금 저희 교관님이 설치를 하시면 제 우측에 보이는 기체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설치가 되는지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파인 ADS 파인드론은 FDSD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접이식 기체로 배낭 등에 담아서 1분에서 2분 내에 세팅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1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동안 금방 기체를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 설치만 되면 완료가 되는 건데요. 네, 저희 카메라 설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FDSD는 EO 카메라만 설치를 했고요. 우측에는 EO와 IR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EO 카메라를 먼저 기체를 이륙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시연장은 보시는 것처럼 실내인데요. 실내는 GPS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버링, 즉 제자리 비행이 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파인 ADS는 GPS 없이도 호버링이 가능한 옵티컬 플로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륙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기동을 통해 호버링 정밀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시연하겠습니다. 네, 기체 하부에 아래를 향하는 카메라를 장착해 초당 수백 번 지면을 촬영 후 패턴화해 기체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이동을 최소화하여 호버링하는 기술로 GPS 없이도 정밀한 호버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이곳은 GPS가 없는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비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연장에 설치된 FDSD 두 개의 기체가 지금 시연장을 날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어떻게 촬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장 전방 상단에 설치된 모니터로 FDSD의 EO 카메라로 촬영하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EO 카메라로 좌우 팬각도 산하 TF 각도 18배 줌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팬 각도 보시겠습니다. 네, EO 카메라로 지금 팬 각도 보고 계시는데요. 팬 각도는 좌우 가동 범위 좌우 총 300도입니다. 보이시죠? 네, 좌우 각도, 네, FDSD의 팬 각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상하 틸트 각도 보시겠습니다. FDSD의 EO 카메라로 촬영되는 모습입니다. 상하 틸트 각도 가동 범위는 90도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확인이 되시겠지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8배 줌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무래도 시연장이 그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배 줌 기능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우리 사회자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사회자님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의 부위가 어디세요? 코요. 네, 잘생긴 코를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확대가 잘 되는지 줌기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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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시나요? 코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네,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호 카메라의 광학줌은요, 18배 광학줌으로 시정이 충분하다면 약 500m에서 1km 거리의 차량 번호판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촬영되는 모습은
기능은요, 높아 화질 4K 30프레임, 실시간 영상 1080 30프레임 풀 HD로 실시간 영상만으로도 수색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성능이며, 영상 저장은 기체 짐벌 내부 마이크로 SD카드 및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아, 네, 우리 사장님, 네, 열심히 댄스를 추고 있지만, 네, 여기에서, 네, 그만 마무리할 건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FD, SD 기체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이 야간 수색 작업 현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2호 카메라와 IR 카메라를 동시에 탑재하여 수색하는 모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 카메라는 FDSD의 눈이 되는 핵심적인 장비를 방금 전에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IR 카메라는 물체가 내뿜는 적외선, 즉 열을 감지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야간이나 숯불 등 일반 카메라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환경에서 빠르게 목표를 탐지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카메라입니다. 현재 드론용 IR 카메라 중 최고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측에 있는 기체가 2호 카메라와 IR 카메라를 동시 탑재했습니다. 물론 제 좌측에 있는 기체도 마찬가지로 듀얼로 기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보시기 편하라고 우측에는 2호와 IR 카메라를 동시 탑재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2호 카메라만 탑재한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2호 카메라에서 IR 카메라로 바로 전환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2호 카메라에서 IR 카메라로 전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실시간 영상입니다. IR 카메라 역시 5배 디지털 줌으로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빠르고 탐색하고요. 탐지대 목표물을 그 자리에서 즉시 식별할 수 있으며, 2호 카메라에 최대 18배 광학 줌과 조합이 되면 제자리 비행인 호버링만으로도 반경 1km 지역에 정찰,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IR 카메라의 온도별 강조색을 변경하는 팔레트 변경 기능 역시 탑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계속해서 IR 카메라 화면이 색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혹시 누군가 실종이 됐으면 동물이 지나갈 수도 있고 실종자일 수도 있잖아요. 동물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IR 카메라나 2호 카메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수색 탐지용으로도 검찰청에서 인정한 기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연두색 화면에 빨갰던 부분이 보이셨을 텐데요. 빨갰던 부분은 여러분의 열을 감지해서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FDSD의 IR 카메라로 열을 감지해서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팔레트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시면서 FDSD의 그 밖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물 회피 기능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실내 제한적인 공간이라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FDSD 장애물 회피 기능은 수동 비행 시 전방 센서 3도각으로 전방 15에서 20m 내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여 장애물이 인식이 되면 스트롤 외에 모든 스틱 명령 값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를 높여서 전진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고요. 경로 비행 시에는 전방 센서 3도각으로 전방 15에서 20m 내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해서 장애물을 감지되면 일정 고도 상승 후 경로 비행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일정 고도 상승 후에도 장애물 감지 시 회피될 때까지 고도 상승 및 전진 비행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경로 비행 및 페일 세이프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 비행 및 페일 세이프 기능은 경고, 고도, 속도, 임무 입력 후 자동 비행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과 기체 간 통신 단절 시 자동으로 이륙 지점 또는 지정한 호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리턴 투 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DSD는 총 3가지의 자동 복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렉트 RTL은 이륙 장소 홈 복귀 기능이고, 다이나믹 RTL은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즉 조종자 위치로 복귀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스 RTL은 경로 비행 역순으로 해서
복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DSLV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DSLV는 카메라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인명구조, 수색 및 정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특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시연장에서 보셨던 기체는 하잇 ADS의 실종자 수색 탐지 FDSD에 대해서 자세히 보셨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기체는 이제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하잇 ADS 부스에 오시면 저희